와, 자, 이후. 그렇게 좋아? 그럼. 뭐니 뭐니 해도 휴가 중에 휴가는 남들 다 일할 때 혼자만 가는 휴가 아니겠어?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로 가지. 근데 너 오늘부터 휴가 아니었나? 사무실 왜 나왔어? 에이, 오늘 녹음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종이 싹 해놓고 홀가분하게 팍 떠나려고 나왔죠. 하여튼 방송국 김 차장님, 그동안 저 뮤직 바크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실컷 놀다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전 이만. 아빠 안 계시다고 반찬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돈좀 쓰지? 야, 먹어보시래. 조개젓, 김치, 도라지, 김다 있는데. 그리고 너 아버지가 나한테 생활비를 맡기셨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나를 믿는다는 얘기지.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을 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얘기지. 너 아버지 돌아오시기 전까지 무슨 돌발 사태가 터질지 모르는데 짐싸도 막 써버렸으면 좋겠냐? 그래도 난 나름 수험생 아니야? 몸이 너무 허하단 말이야. 나 불고기 먹고 싶은데. 아이고, 나름 수험생이면은 학원이라 좀 제때 가시지. 지금 몇 시냐? 빨리 먹어. 기분 있어, 진짜. 엄마! 준비 다 됐어요? 그럼 다 됐지. 아유, 네가 맨날 방송 걱정하느냐고 놀러를 못 가더니. 아우, 이게 얼마만이니. 자, 출발합니다. 여보세요? 차장님 정작가인데요. 휴가 중에 죄송한데 오늘 대본 중에 있는 블라디미르 코스마요. CD가 방송국 자료실이 없는데요. 아차, 그거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데. 아이, 그럼 어쩔 수 없죠. 선곡 바꿀게요. 잘 다녀오세요. 누구야? 작가야. 왜, 뭐래? 근데 제주도엔 옛날에 너희 아버지랑 신혼여행 가고 나서 처음이야. 그때 탁 트인 비치색 바다를 보면서 손을 잡고. 아, 예, 내 말 듣니? 엄마, 잠깐만요. 아빠한테 말안 할게. 혼란 다 날린 거야? 생활비를? 어휴, 간만에 김 차장 글루미한 얼굴을 안 보니까 기분이 다 밝아지네. 녹음합시다. 예. 시그널 스타트. 김 차장이 아니면 왜 꼭 원 부장일까? 멘트. 미안해. 아, 이게 방송국 자료실이 없는 거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건데 깜빡 잊고 이걸 안 주고 갔어요. 아니, 선곡을 바꾸면 되지. 이것 때문에 지금 휴가 중에 온 거야?
안 되죠, 안 되죠. 오늘 방송의 핵은 멘트가 끝난 다음에 이 음악이 잔잔히 쫙 깔려야 되는 건데 그럴 순 없죠. 괜찮죠, 괜찮죠. 어? 알았으니까 얼른 출발하세요. 에? 고미 씨, 고미 씨. 그거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잘 읽어야 돼요. 블라디미르 코스마, 아, 코스마? 빠빠이. 하여튼 참 말 많아. 엄마, 이거 좀 드셔봐요. 비행기 타고 싶었단 말이야. 아니 비행기 그거 별거 없다니까. 제주도 갈 땐 땅콩밖에 안 줘요. 엄마 부산 어때? 부산도 좋아요. 아 저기 나 이제부터 방송국에서 오는 전화 안 받을게. 정말? 아 그럼 우리 부산 가는 거예요. 자 출발. 야 너 이거 아버지한테 비밀이다. 비밀이 말이 돼? 당장 쓸 생활비가 없는데 바로 들통날걸?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채워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말인데 오빠, 내가 또 돈 뜯는 시나리오 짜는 데는 한 일가견 하잖아? 네 시나리오는 안 믿어. 나 없인 안 될걸? 방송 나올 시간이네. 고은비의 뮤직박스. 오늘 첫 곡은요, 감미로운 영화음악 작곡가죠. 블라디머 코스마. 네, 어쨌든 음악 한 곡 선사해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부산엔 네 아버지랑 결혼 1주년 기념으로 갔었어. 그 여행에서 성기 네가 생겼잖니. 또 왜 이래? 엄마 미안.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니 여기가 어디야? 여기 내 사무실 맞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게 아니지요. 블라디머가 뭐예요? 블라디머가 뭐예요? 블라디미르 미르인데 미르. 아니 지금 그럼 그것 때문에 피서 갔다가 다시 온 거예요? 그래요. 자 이거 내일 대본인데 한번 읽어봐요. 영화 피아니스트 OST 중에 쇼핑의 아니지 쇼핑이 아니라 쇼팽. 쇼팽. 다음 곡은 Wet Wet Wet의 Sweet Little Mystery. 스윗?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이스터리가 아니라 그냥 미스터리. 아, 미스.